네, 이익동향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죠. 유명간의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 뭐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동향에 유의미한 변화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제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이제 상향 전환했다라는 점이 이번 주에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올라선 거죠? 네. 뭐 플러스의 폭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네.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한 달 전 대비 플러스 0.2%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네. 가장 특징적인 변화고요. 뭐 아쉬운 점은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한 1% 네.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내에서는 지난주에도 이제 유럽 쪽의 국가들의 이익 맞아요. 모멘텀이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소폭 이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이익 모멘텀 굉장히 좋았었던 호주의 이익 모멘텀이 마이너스 2%로 부진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선진국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은 괜찮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신흥국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중국하고 대만, 인도가 좀 부진합니다. 네. 네, 한국은 실적 시즌이 좀 끝나고 하향 조정이 좀 멈추면서 EPS 변화율이 마이너스 0.1%까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중국이나 대만의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실적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플러스 전환하기까지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선진국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만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방향성이라는 건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도 곧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번 주는 네.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업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네. 이제 사실 경기가 먼저 돌아서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도 사실 플러스의 폭을 확확 키워가기에는 아직은 네. 조금 확신을 갖기 어렵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돌아서 있는 구간이니까요. 선진국 내에서도 업종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선진국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산업재 이제 금융 섹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좋았었던 네. 섹터이고요. 뭐 경기 소비재랑 그리고 이슈가 좀 많았었던 금융 업종의 네. 이익이 좀 괜찮아졌다라는 게 이번 주 변화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랑 소재 업종은 여전히 좀 네. 부진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경기 소비재 정도를 제외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신흥국에서는 마이너스 네. 쪽으로 확 기울어 있고 경기 소비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틸리티 금융은 약간 이제 마이너스 폭이 적긴 합니다만 돌아서지는 못하고 네. 있다. 확연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한정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업종 흐름이 어땠는지 미국 시장 좀 들여다볼까요? 네. 미국에서도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업종의 이익이 상향 조정폭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미국도 좀 마찬가지 모습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경기 소비재 이익 모멘텀이 좋아졌다라고 네. 제가 코멘트 했는데 그렇죠. 아마 자동차 부품 업종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텔 레저나 방산 상사 반도체도 이익 모멘텀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통, 에너지, 철강, 화학, 그러니까 네. 에너지 소재 세부적으로는 일주일 동안의 변화율도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분위기는 여전히 괜찮아요. 네. 다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것들이 월등히 더 많이 보이는 네. 구간이네요. 네, 이제 1개월 이익 변화율하고 1개월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네. 자동차랑 이제 보험 업종도 있지만 보험은 최근에 이제 회계 기준이 좀 변경이 된 부분 네. 때문에 이익이 뭐 크게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됐기 때문에 보험은 사실 무시하셔도 되는 네. 부분이고요. 뭐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익이랑 주가가 좋은 업종은 사실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이제 왼쪽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 높은데 아마도 엔터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섹터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방송이나 광고가 좀 부진했기 네.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엔터는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전환 그리고 네. 적자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 반도체는 어쨌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률은 이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네, 모습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섹터들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잠깐 한국 시장 전체적인 이익 동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에 이제 1.4% 정도 올해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보험업종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업종을 제외해서 계산하면은 이익 모멘텀이 뭐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익이 좀 크게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분기 모멘텀을 봐주시면은 마이너스 3%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제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 마지막 주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많이 하면서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올라오질 못하고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연간 이익 동향이 살짝 방향을 위로 튼 듯 보이나 이건 보험업종의 회계 기준 변경과 관련해 일시적인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익 동향은 아래로 향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별로 이익 동향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보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보험을 제외하고 유틸리티랑 호텔 레저, 증권, 그리고 미디어 정도의 이익 모멘텀이 괜찮았습니다. 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력의 이익 적자 폭이 이번 주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호텔 레저는 이제 카지노, 그러니까 GQL이나 파라다이스의 이익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증권 업종은 1분기 실적이 좀 좋아가지고 이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반도체나 헬스케어, 상사 자본제, IT 하드웨어 뭐 이런 업종들은 사실 이익 점화치가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반도체 다시 또 한 번 더. 네, 이제 반도체 이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1분기가 또 안 좋아서 이익 점화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몇 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선 뭐 윗단에서 보험, 유틸리티 제외하면 호텔 레저 서비스, 그 안에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좀 볼까요? 그래서 아직 뭐 중국 VIP 이제들은 뭐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는 수준은 또 아니지만 일본 이제 VIP들의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파라다이스랑 GKR 모두 1분기 나쁘지 않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사실 저희가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지만 실제로 이제 숫자가 조금씩 23년도 1분기부터는 확인이 되고 있다. 뭐 호텔신라도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레저 업종은 계속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얘기 말씀하신 대로 나온 지 한참 됐고 사실 이게 숫자에 빨리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잡히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미디어 업종인데요. 엔터주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했었어요.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업종의 실적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투자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야별로 조금씩 계속 분위기가 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YP 엔터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시적 발표를 굉장히 좀 뒤늦게 했는데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SBS나 뭐 에코마케팅 같은 기업들은 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미디어 업종은 좀 종목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는 사실 뭐 썩 좋지는 않은 구간입니다만 엔터 쪽의 분위기는 그 안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이익 변화 상위 업종 내에서 화장품 의류 업종도 고르셨어요. 어느 쪽이 좋은 건가요? 여기는? 네, 이것도 개별 종목별로 좀 차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지만 아모레쥐를 포함해서 뭐 영업무역이나 코스맥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에는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지난주에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에서 사실 노출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좀 요인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호텔 내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랑 마찬가지로 네. 이 섹터도 좀 종목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의류가 좀. 화장품보다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봤을 때 의류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주 네. 정도가 공통적으로 괜찮은 거네요. 네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가장 큰 이 섹터의 기준은 어디 이제 나라로 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보다는 미국 쪽의 노출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는 확실히 종목별로 좀 달리 보셔야 할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익변화 하위 업종 내에 속해 있는 것들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앞서 이제 반도체는 뭐 작은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 하향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를 제외하고 본다면 하향 추정의 폭이 가장 컸던 건 헬스케어네요. 네. 헬스케어는 뭐 SD바이오 센서라고 그래서 네. 이게 코로나 관련 이제 진단 키트 하는 네. 회사인데 1분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충당금도 많이 쌓았고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일단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도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사 자본제 네. 업종입니다. 사실 뭐 연초까지는 그래도 방산 쪽에 대한 기대를 조금 네. 가지고 갔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우선 이 상사 자본제 업종에는 상사 자본제도 있고 방산도 있고 네. 지주도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익이 크게 하향 조정된 이유는 뭐 지주 회사들의 영향이 일단 컸어요. 뭐 LG, SK, 뭐 CJ, 두산 같은 두산. 그런 기업들. 네. 그리고 방산 내에서는 이 한국 항공우주가 네. 사실 1분기에 들어올 매출이 좀 인식이 안 되면서 아마도 3분기에 들어올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안 좋아지면서 연간 전망치는 한 번 더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그러면 지주 위주로 썩 좋지 않았다라고 네. 봐야 하겠네요. 네. 내용을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거 좀 볼게요. 소프트웨어 업종이에요. 네. 소프트웨어 업종이 사실은 인터넷 게임 이제 네, 섹터인데 그렇죠. 저희가 딱 이걸 들었을 때는 실적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받아들이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성장성도 높고 하지만 맞아요. 1년 동안의 이제 이익 전망치 흐름을 봐주시면 굉장히 하향 조정이 심화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카카오나 NC, 뭐 펄어비스, 뭐 DOU 같은 기업들이 네.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성장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좀 숫자가 확인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야 네. 실제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오케이. 저희가 이제 뭐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설명하는 네.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그에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숫자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서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돌아서는 구간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